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스TV의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레고 짝퉁 브랜드 중 하나인 싱바오에서 출시한 Chinese Hall of Fame Port 1입니다. 사실 짝퉁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 게 저희가 옥스퍼드 블럭을 짝퉁 레고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싱바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레고와 옥스퍼드의 특징을 몇 가지 살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프린팅이라든지 피규어 관절 기믹 등의 요소를 가미한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엄밀히 따지자면 부품 같은 거 볼 땐 레고와 옥스퍼드를 모방한 짝퉁 브랜드입니다. 뭐 어쨌든 싱바오 제품 리뷰는 이번이 제가 처음인데요. 저도 이 브랜드를 안 지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싱바오는 주로 디테일한 제품, 머크 제품이죠. 특히 My Own Creation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머크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부터 F까지 총 6종 구성이라서 Port 6로 나눠서 리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할 제품 박스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XB01403A 제품 번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총 294피스 되어 있습니다. 또 상품명은 뭐 Chinese Hall of Fame, 뭐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뭐 중국 명예 전당 뭐 이런 건데 왜 명예 전당인지 전 모르겠어요. 자,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메인 피규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카드가 4장 들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 디테일합니다.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은 피규어가 총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잡혀라. 오케이. 그리고 박스 뒷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엄청 디테일한 야, 석상 이런 것도 있고 나무 엄청 디테일합니다. 또 옆엔 중국어로 샬라샬라 되어 있는데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총 두 가지 인스트럭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1번하고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설명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카드가 4장 들어있습니다. 카드 이렇게 중국어로 막 되어있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DM이라든지 그렇게 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카드도 엄청 고퀄리티로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라 되어있고 여기도 이야, 그림도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멋져. 여기도 이렇게. 뭐 책이 이렇게 많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총 6종 세트 되어 있고 A부터 F번까지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총 포트 6로 나눠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실 거는 이 제품입니다. 예쁘게 잘 나왔죠, 카드가.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럼 지금 바로 상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머크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장식을 하라고 이 디스플레이용으로 하단에 이렇게 받침대 같은 멋진 프린팅 타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스티커가 아니거든요.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디테일해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프린팅 타일이거든요. 자, 이게 그리고 정품이 아니다 보니 이게 내구성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잘 분리가 된다는 점, 잘 분해가 된다는 점, 그게 단점이고 딱히 나머지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좀 잘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 점은 좀 조심조심해서 좀 다뤄야 된다는 점. 보세요, 이렇게 잘 빠지잖아요. 그것만 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느낌 먼저 살짝 보시고 또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있죠. 웁스. 피규어가 또 리뷰를 해달라고 먼저 빠지네요. 자, 먼저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규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정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품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피규어를 보면은 이야, 정말 얼굴이 살아있지 않나요? 일반 레고 미니 피규어 얼굴이랑 달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 옷은 똑같거든요, 이 캐릭터랑. 그래서 서기관이죠. 뭐 오늘날로 치냐면은 속기사? 예, 그런 사람들이고 보면은 야,
옥스퍼드 다리 느낌이죠. 옥스퍼드를 모방했지만 정말 이 싱바오 캐릭터의 메인 피처리라고 할수 있는 게 팔입니다. 팔. 팔. 뭐가 다르냐? 우선 일부 피규어들은 이렇게 소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매 표현. 소매. 끝내주죠. 소매 표현. 중국풍이라는 소매 표현. 그럼 또 뭐가 특징이냐? 짜자잔. 팔이 이렇게 벌려진다는 점. 끝내주지 않나요? 일반 정품 레고는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제품도 나오지도 않았고. 아, 이게 자유자재로 다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디오라마 같은 거 장식할 때 엄청 좋죠. 팔도 이렇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처음에 이 팔이 정품이라도 호환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환이 되는 그런 부품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팔하고 손을 다 빼기는 싫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빼보도록, 일단 팔 전체를 빼보도록 하죠. 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옵스. 이게 잘못 빼면은 제 노답이기 때문에 진짜 잘못 빼면은 안 되거든요. 이쪽은 좀 뻑뻑한데. 이쪽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아, 부러질까봐. 짝퉁이라서. 나와라. 뺐다. 지금은 리뷰라서 빼는 거지. 절대 빼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옛날에 그 기억하시나요? 그 왕좌의 게임 피규어가 그 팔이 그 2단 분리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죠. 이런 식으로 빼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세 피스예요. 손목까지 하면 손도 일반 레고랑 다르게 생겼죠. 동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뒤에 제품도 그렇지만은 어떤 거는 이게 좀 너무 헐렁하거나 이 팔, 특히 팔 부분이 너무 헐렁해서 이게 잘안 돼요. 잘 빠지거나 그런데 어떤 것도 너무 꽉 끼어서 잘안 빠지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빼면은 나머진 다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고. 일반 레고 손이랑 다르죠? 이렇게 딱 끼워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헐렁하더라도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헐렁하더라도 잘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끼우잖아요? 한번 이렇게 홀에다 이렇게 딱 끼워주면은 접어줘요. 안 빠져요, 웬만하면은. 진짜. 안 빠져요. 그렇다는 점. 자. 보도록 할까요? 이야, 진짜 프린팅이 멋지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다리 접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넥소나이츠 그 짝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옥스포드 다리보다는 일반 레고 네모난 그런 다리를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팔 벌려지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조립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품보다 이게 더 나아졌어요. 이게 더 좋아졌어요. 보세요, 이런 표현. 진짜 끝내주죠. 자, 헤어 같은 경우는 그 레고 미니 컬렉터블 레고 미니 피규어스 그 시리즈의 그 기모노 그 여성하고 또그 스모 선수 헤어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이 싱바오 이번 이 세트 구성에서 A부터 F까지 대부분 이 헤어거든요. 원래 이 헤어는 일본풍 헤어인데 뭐 중국풍으로 약간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국풍이겠죠. 다이 헤어가 좀 많다는 점. 좀 다른 좀 헤드기어나 그런 거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건 안 넣어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둥근 빵 모양 헤어죠. 뒤에는 이런 식으로 프린팅 되어 있고. 얼굴이 진짜 끝장납니다. 얼굴이. 얼굴 자세하게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고, 두 번째 피규어를 보겠습니다. 프린팅은 똑같아요. 프린팅은 똑같고, 얼굴만 다르죠? 와, 진짜 끝내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방문객입니다. 방문객. 여기 보세요. 또 피규어 세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스터드가 또나 있죠? 이건 여성 피규어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진짜 일반 레고랑 확실히 다르죠? 진짜 사람같이 해놨죠? 저 이런 얼굴 좀 사실 좋아해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아, 이건 레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팔 움직이고.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고로 양면 헤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단면 헤드고. 그리고 이 싱바오 제품의 단점을 또 뽑아라면은, 뭐 장점도 많지만 굳이 단점을 또 꼽자면은, 아, 이 원래 일반적 뭐 짝퉁이든 뭐 일반 정품이든 다 제품을 조립하면은 스페어 파츠가 남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딱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딱 한 개, 뭐 두 개, 그렇게 인스트럭션에 나와 있는 그 수량 딱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빼다가 부러지거나 뭐 하면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전혀 없다는 거. 심지어 일반 타일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또 얼굴 프린팅도 이게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오류 나면은 좀 멘붕이 오겠죠. 맴짓. 이렇고.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메인 캐릭터죠. 프린팅이, 퀄러티가, 하, 진짜. 이래요. 참고로 정품에는 이 더크 블리쉬 그레이 수염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 헤어도 더크 블리쉬 그레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라이트 블리쉬 그레이는 있지만은. 그리고 팔에 얘는 또 심지어 프린팅이 있다는 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멋지죠. 그리고 헤어는 똑같고 얼굴이 수염을 빼고, 한번 보자. 수염을 빼고. 살짝 엽기스럽게 나왔죠. 그래도 얼굴이 정말 디테일합니다. 옷도 보세요. 이건 문양. 아, 중국풍. 이 중국풍 이런 걸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부품을. 자, 피규어는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내부를 볼까요? 내부를 보시면은, 먼저 서기관 자리입니다. 보면은 여기, 이 두루마리를 표현해 놓은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빼볼게요. 오이. 이렇게 딱 빼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뭔가 어디서 익숙하지 않나요? 레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신형 다이나 If I can speak English, motherfucker, do you speak it? 다이너마이트 부품이에요, 원래는. 근데 얘들이 처음에 그 manufacturing 할 때, 그 생산할 때, 제조할 때, 이 꽃가리 부분을 제거한 상태로 이거를 구성품으로 넣어놨거든요. 원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근데 개봉했을 때부터 꼭지가 없었어요. 불을 붙일 수 있는 꼭지. 그래서 두루마리 표현. 색깔도 딱 맞게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표현을 해놓은 게 있고, 자, 서기관 자리를 보겠습니다. 오, 떨어지려 해. 서기관 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종이, 이거, 펼쳐놓은 것 같은데, 이 스터드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종이 둘둘 말린 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잘했죠. 이 스터드는 굳이, 아, 이게 일체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구나. 아, 이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붓이고, 이거는 먹이고, 차, 끝내주죠. 여기 석상 보세요. 회전도 되거든요. 회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뱀부, 이 대나무죠. 대나무. 그리고 여기 또 술 따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전자 비슷한 거 있고, 또 이쪽은 또 중국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전 읽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고, 정말 멋지죠. 여기도 두루마리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클립이 또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스터드가 나 있어서 꽂을 수가 있거든요. 하고 자, 위에는 아주 예쁜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새를 한번 볼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피규어 컬렉션 시리즈에 그 선장이 있거든요. 그 선장이랑 같이 딸려 나오는 갈매기인데, 원래 갈매기인데, 얘는 그렇다고 여기 중국풍에 갈매기를 올려놓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정 색깔 프린팅하고 이 불이 노란색 프린팅 아예 제거를 해버렸는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게 나왔죠? 자세하게 보시면은, 옵스, 잡혀라. No. 잘 안 잡히네요. 잠시만. 오케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고, 또 나무.
나무가 더 끝내줘야 한다. 나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끝내주죠. 색상이 지금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진한 초록, 연한 초록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 뒤에도 이렇게 잡초가 또나 있고 이렇게 아주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멋진 중국 명예전당 A세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Part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